일단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저는 직업은 프로그래머이고요.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그 캐주얼 게임 뭐 많이들 아실 텐데 넥슨에서 몇 년간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조이시티로 이직을 해서 3온3라는 농구 게임을 잠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오스트림에 와서 리틀 데빌 인사이드에 참여를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특히 메인 캐릭터 쪽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 도중에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스크럼 마스터라는 직책을 잠깐 맡았었어요. 뭐이 스크럼 마스터에 대한 직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게임 소개를 위해서 최근에 나온 테스트 빌드 영상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영상이 조금 끊겼는데 실제 영상이 끊기는 게 아니라 노트북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노트북 좀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할 텐데요. 일단 강연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오픈 세미나라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어서 일단 여기 경기 콘텐츠진흥원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소규모 개발사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규모 개발사분들, 뭐 1인 개발자분들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우리 회사 스타일도 그렇고, 이렇게 돈이 목적이 아닌 게 게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회사들을 생각을 하고, 인디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야겠다 하고 대상을 잡았어요. 그리고 강연 내용은, 우리 리틀 데빌 인사이드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니오스트림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 회사에서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런 과정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가 강연의 주 내용이 될것 같아요. 게임에 대한 그런 궁금한 점이 아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출시하기 전이라, 얘기하기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출시하고 뭐잘 되고 그러면 이제, 와, 이런 거를 생각했어요. 그러고 얘기할 텐데, 그거는 조금, 아직 섣부른 것 같아서, 혹시 Q&A 때 질문하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개요는 역시 이제 니오스트림이 발전해 온 과정을 키워드로 한번 나열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각 직위별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뭐 지하실, 뭐 킥스타터, 팀빌딩, 애자일 이런 순인데, 지하실은 이제 초창기에 저희 디렉터 분, 이재혁, 이재준 형제 두 분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중점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킥스타터 묶음 진행한 시절, 그 이후에 팀빌딩을 하고, 팀빌딩이 된 이후에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했던 일을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할게요. 일단 처음 지하실인데요. 이게 왜 지하실이라는 키워드를 뽑았냐면, 당연히 여기서 니오스트림이 시작돼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았어요. 회사에서 농담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애플은 차고에서 시작됐고 우리는 지하실을 시작을 했다, 뭐 농담을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 형제 두 분이서 실제로 지하실을 개발을 시작을 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개발을 하고, 막 게사료를 먹을 것까지 막 고민하면서. 그래서 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꿈을 꾸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이 니오스트림에 온 이유도 꿈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니오스트림이 이렇게 발전해 올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사명에도 그런 게좀 드러난 게, 회사 뭐 초기 사명이라 조금 바뀌기도 했는데, 게임 라이크 게임을 만들자는 게 회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혹시 너무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꿈이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들 게임 개발 해보셔서 알겠지만, 게임 개발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막 밤도 막 새야 되고, 만들었는데 재미없기도 하고. 근데 이게 꿈이 아니라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막. 저희 디렉터분 역시 그런 게임 개발에 대한 꿈을 굉장히 어릴 때그 8비트 게임 하면서부터 꿈을 가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하실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독창성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게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자신만의 그 독특하고 재미있는 뭔가 게임을 만들고 싶겠다는 꿈이 아마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초창기의 목표, 꿈 같은 걸 잊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도 혼자 1인 개발을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아, 무슨 재밌는 게임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혼자 개발하면 BM을 어떻게 잡지? 돈을 어떻게 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먼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왜 꿈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 꿈이 중요하고 독창성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 독창성이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인디나 그 소규모 개발사들이 어쨌든 게임 시장에 나가면 AAA 게임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AAA 게임하고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독창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꿈을 꾸시고 자신만의 독특한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긴 좀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컵헤드라는 사례를 찾아봤어요. 컵헤드에 대한 인터뷰를 봤는데, 저희 회사랑 뭔가 많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 처음에 창립하신 분들도 1930년대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 꿈을 계속 지켜오다가 2000년대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이제 그 당시 툴이 부족해서 포기를 했고, 다시 이제 미트보이가 성공한 걸 보고 다시 시도를 했다. 그래서 꿈을 계속 키워오신 거죠. 그리고 이 컵헤드도 개발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 그림 하나하나 다 그려서 게임 만들었었고, 실제로 이분들도 게임 만들면서 직장 포기하고 집도 저당 잡히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게임만이 가지는 독창성이 있죠. 딱 봐도 아는 그 1930년대 스타일의 그런 아트 스타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게임이 출시되고 메타크리틱 점수가 88점을 받았고 2주 만에 100만 장이 팔렸대요. 그래서 이오스트림하고 비슷한 점이 이제 오래된 꿈이 있고 힘든 과정도 있었고 독특한 아트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꿈을 끝까지 지키고 실현해서 성공을 한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꿈만 꾸면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성공하고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요. 이제 킥스타터 시절을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형제 두 명이서 지하실에서 약 2년 동안 개발을 하고 트레일러가 나왔죠. 그래서 킥스타터를 시도했고 모금을 잘 치러냈어요. 이 킥스타터 시절에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큰거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유저들한테 이제 트레일러만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임성이나 상품성을 검증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린스타트업이라는 그런 핵심, 비즈니스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린스타트업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게임은 상품이잖아요. 결국은 대중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성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MVP라는 것이 있는데, Minimum Viable Product. 그래서 린스타트업을 다 설명하긴 그렇고 핵심 개념만 말씀드리면은, 최소한의 기능이 들어간 결과물을 만들어서 시장에 빨리 내놓고 상품성을 빠른 타이밍에 검증을 하자라는 게 핵심 개념이에요. 이제 게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게임의 가장 코어 부분을 만들어서, 매력적인 부분을 먼저 만들어서 빠르게 검증을 해야 한다. 저희의 경우가 이제 트레일러가 MVP가 된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방향성이에요. 만약에 트레일러가 없이 그냥 계속 게임을 만들고 그랬다면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킥스타터를 통해서 유저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꿈의 인정을 받았고 게임의 상품성까지 인정을 받았죠. 만약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그러면 뭐가 전달이 잘안 됐지? 전달이 잘 되는데 그러면 뭐가 게임성이 없었지? 그런 거를 유저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서 적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버릴 건지 판단을 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이제 게임이 어쨌든 상품이니까 상품으로서 이런 게임을 출시할 생각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방향성 다음으로 중요한 게 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인디 개발사나 소규모 개발사분들은 아마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부분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검증을 받고 방향성을 잡는 게 좋겠죠, 당연히. 만약에 이런 검증 과정이 없이 게임을 출시했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또 찾아봤는데, 또 커패드예요. 커패드가 참 이래저래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뭐, 커패드는 실제로 킥스타터를 한건 아닌데, 유저에게 트레일러 공개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인터뷰한 것 중에 보스전만 있는 게 굉장히 안 좋다. 플랫포머 방식의 그런 게임 방식도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자기네들도 생각을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워낙에 스케일이 커지니까 보스전만 하는 걸로 축소를 해서 트레일러를 만든 건데, 오히려 반대로 유저들이 자신들이 생각이 맞았다는 걸 증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컵헤드 같이 독특한 게임일수록 이렇게 검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30년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다들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니오스트림의 경우도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킥스타터로 검증을 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트 스타일 인정받고, 게임성도 뭐 게임성이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았었지만 인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투자도 잘 유치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잠시만 물좀 마시고 갈게요. 그럼 킥스타터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이번에 얘기할 거는 이제 킥스타터에서 겉으로 잘안 드러났던 부분인데요. 아마 킥스타터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시도를 했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라, 예,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얻은 게 무엇이 있고 잃은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일단 모금 방식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얻었죠. 근데 최근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금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게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금액은 아니었어요. 지금 규모가 워낙 커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자금을 위해서 하기에는 조금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럼 뭐 홍보 검증을 한게 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다른 채널, 뭐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방식이죠. 뭐 예를 들면 스팀 그린라이트라든가. 하지만 킥스타터에서 얻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상품성과 시장성이 판단이 됐다. 더구나 킥스타터의 특성상 실제로 돈을 내고 검증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성 판단은 거의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일 것 수도 있는데, 킥스타터를 잘 치러도 분명히 잃는 게 있어요. 일단 킥스타터 운영하는데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외부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개발이 중단되고, 이제 캠페인 기간이 실제로 이제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보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얻고 싶으신지, 뭐 자금인지, 아니면 뭐 홍보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상품성을 검증해보고 싶은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인력이 충분히 있는지, 킥스타터 진행하면 실제로 저희는 인력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현재 기획자로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이 당시에 참여를 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개발 중단을 해도 되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킥스타터 나가기 전에 이제 한달 정도 개발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은 이제 킥스타터를 하면서 마저 개발을 끝내야지 약간 아니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한 달치 작업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당시 이제 두 명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이제 사람이 늘고 팀빌딩 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발을 중단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지, 중단을 해도 되면은 그때 시작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개발 인력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거나, 그리고 외부적인 일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사업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인터뷰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정도 될것 같고, 킥스타터와 이제 동시에 저희는 팀빌딩 단계에 들어갔어요. 킥스타터를 어쨌든 저희가 잘 치러내서 투자도 받고, 그래서 팀원을 더 모으고 팀빌딩은 하는 단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킥스타터를 진행하면서 인원이 추가가 됐고, 2명에서 6명까지 늘었어요, 그때. 그리고 6명이 추가된 다음에 투자 받은 돈으로 6명을 더 모집을 해서 12명으로 늘었고, 저도 이 시기에 입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15명까지 늘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팀원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쌓인 노하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특히 여기 소규모 개발사분들도 아시겠지만, 소규모 개발사나 뭐 인디 쪽에서 사람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그 킥스타터 끝나고 사람을 더 모을 당시에 그 6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게임회사 출신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아예 없고 인맥이 없으니까 더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쌓인 노하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인맥이 있어요. 뭐 대부분 아마 쓰는 방법일 것 같은데, 인맥을 쓰는 게 가능성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인맥을 많이 쌓아두셨길 좀 바라고, 인맥이 없으시면은 어디 뭐 네트워크 파티를 가시던가 뭐 커뮤니티를 가시던가 해서 인맥을 많이 쌓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미디어가 있는데, 미디어에 원하는 대로 노출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꼭 시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뭐 미리 준비가 좀돼 있기도 해야겠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는 거는 확실히 홍보 효과가 제일 큰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킥스타터 이후에 사람 뽑을 때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인데, 페이스북이 의외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페이스북 사용하기 전에 구인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올렸는데, 구인 사이트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페이스북으로 효과를 더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커뮤니티가 있는데, 프로그래머나 뭐 개발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게 효과가 좀 있었어요. 특히 만약에 뭐 프로그래머를 뽑고 싶으면 프로그래머 관련 커뮤니티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애니메이터가 필요하면 애니메이터가 많이 가는 그런 카페에 공고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센스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은, 이게 이미지가 이제 기억에 더잘 남고, 이제 회사 스타일이나 게임 스타일도 바로바로 그냥 표현할 수 있고, 막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퍼뜨리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 결과 이제 저희는 이렇게 15명의 사람이 모이게 됐고요. 다들 뭐 실력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개성도 참 다양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팀빌딩 단계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어느 곳이든 뭐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은 뭐 개인 성향 세대 차이 업무 문화 이렇게 있는데 뭐 아무래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저 개인 성향은. 뭐 실제로 뭐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서로 이제 성향 차이로 고생을 많이 하듯이 심지어 그런 사이가 아닌데 얼마나 그런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대 차이가 있는데 저희 회사 막내는 20대예요. 20살 후반이고 회사의 제일 큰 형님이 40대예요. 그래서 대충 생각해봐도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국악 듣고 있고 한쪽에서는 헤비메탈 듣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재 개그하고 한쪽에서는 막 급식체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의사소통에 있어서 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양성의 장점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두 가지 문제는 솔직히 대화나 배려, 존중 같은 걸 충분히 극복은 가능하고 크게 문제도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심각하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업무 문화 차이인데 업무 문화 차이는 솔직히 생각도 못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영향도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꼭 해결해야 된다 하고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됐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업무 문화 차이가 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업무 문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랭크 드리븐 스타일이 있고, 롤 드리븐 스타일이 있어요. 이미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랭크 드리븐은 이제 한 명의 리더가 이제 조직을 이끄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한국 회사 스타일이 랭크 드리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랭크 드리븐의 장점은 이제 빠른 의사결정, 뭐 빠른 그런 작업 수행 능력, 하지만 단점이 변화와 혁신에 취약하다. 그 리더의 능력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좌우된다. 그런 게 있고, 롤 드리븐은 이제 반대로 이제 수평적인 그런 작업 방식인데, 이제 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단독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장점은 이제 변화에 빠르게 대처를 할수 있고, 이제 창의적으로 좀 일하는 환경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겪었던 문제를 설명드리면은, 일단 회사는 롤 드리븐 방식을 지향을 하긴 했어요. 특히 디렉터 분이나 원래 계셨던 그 핵심 멤버들이 외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이롤 드리븐 방식에 너무 익숙한 방식이라 처음부터 회사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게임 경력이 있는 게임 개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주로 이렇게 뽑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랭크 드리븐 방식으로 일하는 게 익숙했던 거죠. 이게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아직도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는 하나의 방식을 확정했어요. 롤 드리븐으로 가자. 왜냐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사의 사명이 게임 라이크 게임을 만들자. 플레이어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와 빠른 변화를 해야 한다. 이런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 구조를 가져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려면은 디렉터의 어떤 천재성에 뭔가 의지하지 않고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 과제가 있었죠.
그리고 재밌는 게 실제로 회사에 온 분들도 다른 회사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니오스트림에 지원을 했는데 막상 그런 회사에 오니 그렇게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자기 몸에 랭크 드리븐 방식이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죠. 뭔가 지시사항을 기다리게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없었을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디렉터를 리더로 생각하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디렉터가 뭔가 얘기를 해주겠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주겠지. 그래서 의견을 기다리다가 디렉터는 이제 롤 드리븐 방식으로 아, 요런 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그대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터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고 이제 개발을 진행한 사람들은 뭔가 지시사항대로 했는데 디렉터는 뭔가 아쉬워하는 눈치고 서로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게임도 창의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새로 들어온 모든 사람이 디렉터한테 의지를 하니까 디렉터가 이제 너무 바쁜 거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컨트롤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단둘이 작업을 해서 한 사람만 하고 얘기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10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팀원 간의 기획의 정도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겼어요. 디렉터나 이제 원래 계셨던 기획자분은 이제 간략한 컨셉 정도의 기획서를 가지고 의견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길 원했는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비어있는 기획서가 돼버린 거죠. 이제 의견을 내지 않고 뭔가 지시사항을 기다렸는데 굉장히 애매한 기획서가 나와버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게임이 뭐 발전도 잘안 되고 원하는 목표가 있어도 달성이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롤 드리븐 방식을 어떻게 적응시킬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CEO 분께서 이제 애자일을 도입하는 게 어떻냐 해서 애자일을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애자일을 좀 설명드려야 할것 같은데, 애자일 프로세스를 일단 도입하고 게임을 개발해 나간 얘기를 하기 전에, 애자일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애자일 들어보신 분 많이 있나요? 한 20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좀 해야겠네요. 일단 애자일 선언문인데요. 애자일은 이제 과거에 프로그래머 중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개발 문화, 개발 프로세스 자체를 한번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서술해 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개개인의 상호소통이 프로세스와 도구보다 더 중요하다. 제대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포괄적인 문서화보다 더 중요하다. 고객과의 협력이 계약 협상보다 더 중요하다.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세워진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거를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도 가치가 있지만, 왼쪽에 있는 항목에 더큰 가치를 둔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게더 가치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냥 게임으로 따지면은, 재미있는 게임 만드는데 다른 거는 더 중요한 건 없다. 뭐 프로세스가 어쨌건, 뭐 기획서가 어쨌건, 만약에 뭐 게임 만들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테스트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자일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아, 그래요? 모니터를 살짝 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게임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게임에 있어서 어떤 피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모든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로코모션이 들어가야 되고, 말타기가 돼야 된다,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품 백로그라고 해요. 이 게임에 들어가야 될 어떤 피처들, 기능들, 그런 걸다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팀에서, 실제 개발하는 팀에서 스크럼 팀이라고 하는데, 그 제품 백로그에서 어떤 거를 작업을 할지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우선, 어떤 게 제일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의를 해서 정하고, 그 회의를 해서 정한 그 작업 목록이 스프린트 백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린트 백로그를 가지고 스프린트라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기는 회사마다 팀마다 다른데, 일단 주기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어떤 주기가 됐건. 2주면 2주를 계속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 스프린트 백로그에 있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리뷰를 하고 어떤 게잘 됐고 어떤 게안 됐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처음 스프린트 백로그, 저 처음 계획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제품 백로그에서 다음에 작업할 내용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애자일에 대한 도입을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디렉터한테 기대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롤 드리븐이 가장 중요한 게 리더가 없다는 거거든요. 각 구성원이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디렉터가 스크럼에 참여를 안 했어요. 대신에 스프린터 계획에서 어떻게 작업할지 스크럼에서 알아서 결정을 한 형태로, 그리고 디렉터는 최종 리뷰 때 이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런 정도의 개입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프로젝트가 사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애자일 방식의 특성상 이게 극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애자일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게임의 초기 목표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제품 백로그에 등록을 해놓고 작업을 할 텐데, 그 제품 백로그에 있는 거를 빼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들 디렉터의 마인드를 100% 이해하고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스프린트를 진행하고 리뷰를 받으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보다 더 나은 그런 목표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리뷰를 한다는 건데, 이 리뷰를 할때 눈으로 볼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지 실제로 어떤 게 발전했는지 판단을 제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결과물이 나왔더라도, 굳이 게임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점이라고 하면은 비개발자에게 설명하기가 되게 좋아요. 특히 회사의 CEO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게임이 내부적인 프로그래밍이 개선됐다, 어떤 기능이 추가됐다 그러면 솔직히 잘알 수가 없잖아요. 게임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데, 근데 계속 뭔가 볼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가면은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게임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당연히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CEO 분께서도 이런 장점에 약간 기대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정된 우리의 그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제 CEO분께서 회사의 마일스톤을 제시를 해주고 언제까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디렉터가 개발할 내용과 어떤 컨셉 등을 이제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이번에는 뭐 말타기 피처가 뭐꼭 들어가야 된다. 뭐이 정도. 그래서 스크럼 팀에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스프린트를 진행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게임 개발하는 사람이 한 10명에서 13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모든 사람이 한 스크럼이 돼서 게임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리뷰는 다 같이 하고, 디렉터까지 포함해서 CEO 분도 가끔 참여했고요. 그래서 야심차게 이제 애자일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저희 그 스프린트 첫 주제였는데, 이거를 봤을 때 어떤 거를 작업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빌리 캔 라이드. 빌리는 저희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말타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죠.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말을 탄다든지 자동차를 탄다든지 뭐 해가지고 어느 것이든 탈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게 중점적으로. 그쵸, 네.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모션 재현이요? 그쵸. 말타기 할때 모션이 있어야 되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작업적인 내용이니까. 네, 그쵸. 맞아요. 탄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할수 있는가? 그쵸.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 이 빌리켄 라이드는 기본적으로 말타기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타기는 정해져 있었어요. 말타기를 조금 멋있게 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을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분위기가 요거랑 약간 비슷했어요. 너무 길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생산성이 없어요. 되게 다들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작업 이제 말타기 돼야지. 그럼 말타고 뭐 하면 되겠네. 뭐. 끝이에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말하는 사람만 계속 말을 하고, 한 명씩 말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데 막 들을 필요가 없는 대화도 막 나오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자고 막 그림 그리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다른 사람 또 짜증나고, 저 사람 왜 집중 안 하냐, 막.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주제가 좀 너무 막연했어요. 이제, 롤 드리븐으로 뭐 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면 뭐, 의견이 막 계속 나왔을 텐데,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약간 멍해지는 거죠, 너무 막연해서. 그리고 이제 뭐 개개인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게 되게 많아지게 되니까 서로 이제 개인 성향 차이도 두드러지고 나이 차이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계속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제 형들 이제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하고 형들은 또 동생들 뭐 눈치 볼까봐 조심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회의에 대한 룰을 좀 정했어요. 일단 회의를 나눴어요. 전체 회의하고 그룹 회의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전체가 다 참여해야 될 회의가 있고 그냥 소규모로 해야 될 회의를 따로 한 거죠. 전에는 무조건 그냥 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룹 회의에는 이제 회의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만 회의를 참여하도록 했고 모두가 참여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모두가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스프린트 회의는 이제 스프린트 초반에 어떤 작업을 할지 정하는 회의고, 그리고 스크럼 회의는 매일 아침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업무 공유하는 회의예요.
리뷰에는 스프린트 끝났을 때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회의고. 그래서 불필요한 회의가 이제 적어지니까 이제 뭐 불필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회의가 분리되니까 사람도 줄어서 되게 짧고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좀 개선이 되는 것 같고 작업 속도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 회의는 아직 조금 오래 걸리고 지루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뭔가 게임이 발전이 안 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말 타기를 할때 일단 말 만들었어요. 말 모델링 하고 뭐 대충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 말 타기를 하자. 뭐 캐릭터가 말을 탈수 있게 하자. 그게 원래 할 거였으니까. 말 타기 했어요. 재밌어 보여. 말에 탔으니까. 말 타기 했는데 뭐 하지? 뭐 하지? 그러다가 말 타기를 좀더 개선하자. 이렇게 됐어요. 말이 뭐 왼쪽에서 탈수 있고 오른쪽에서 탈수 있고 뒤에서도 탈수 있고 앞에서도 탈수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그렇게 재밌진 않은 거예요. 뭐 개인 차이가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제 중요했던 게말 타고 이동하는 게 제일 재밌는 요소인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말 타기를 했으니까 말 타기에 대한 걸 끝내고 가자,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힘든 게, 일단 롤 드리븐이 익숙하지가 않았고, 저마다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특히 뭐, 업무에 이제 뭔가 꽂히는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 뭐, 프로그래머로 따지면 뭐, 뭔가 짜다 만개 있는데 그거 놔두고 다음 단계로 가기가 되게 싫은 거죠. 뭐, 애니메이터면은 애니메이션 대충 해서 말타기 해놨더니 다음 단계는 갔네. 아, 저거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일단 시나리오 작업을 먼저 했어요. 일단 우리가 작업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 뭐 다음에 할게 뭐가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렉터를 비롯해서 이제 참여 형태로 뭐 모집을 해서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크럼 마스터가 이제 계획을 짜서 제안을 하죠. 이제 초반에 회의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뭐 할지 아이디어 내고 정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마스터가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보고 할 작업이 뭐가 있으니까 누구는 욕을 하고 하면 되겠다. 그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제안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다른 거뭐 진행하거나 뭐 작업할 담당자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프린트 회의도 좀 빨라졌어요. 한 오전 내에 끝나는 정도로 점점 빨라져서 1시간 정도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작업이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문제라고 생각된 게 이제 이때부터 롤 드리븐하고 랭크 드리븐하고 좀 섞이는 게 됐죠. 어쨌든 뭔가 좀더 자세한 시나리오가 나왔고 마스터가 먼저 계획을 짜서 제안을 하는 약간 리더 같은 성격이 띄게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아쉽긴 한데, 현실적인 상황에 조금 적응을 한 거죠. 프로세스 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건데, 스크럼 마스터의 개발력이 손실이 됐어요. 손실이라는 게 뭐, 개발하는 능력이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스크럼 마스터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서 팀에서 맡았던 역할이 이제 프로그래머 4명 중에 한 명이었고, 유일하게 얼리어를 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메인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크럼 마스터를 뽑을 때, 애자일의 이해도가 있었고, 저는. 그리고 아트 기획도 좀 관심이 있었고, 게임도 많이 해봐서, 일단 제가 하기로 했었죠. 물론 제가 빠지면서 개발력이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있는데, 그보다 이제 프로세스의 발전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스크럼 마스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이제 R&D를 못 하게 되고, 제가 간단한 통합 작업만 하고, 뭐 여기 뭐큰 문제, 아니 여기저기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해결해 주는 정도만 하게 된 거죠.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애자일 관련 문서 보면은 이런 개발자, 그러니까 팀에 어떤 영향을 많이 주는 개발자는 마스터를 시키지 말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담당을 했는데, 이제 또 상황이 중간에 변해서 외부적으로 이제 결과물을 보여줄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빨리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스터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스크럼 마스터를 교체를 했어요. 이게 중간에 사람이 바뀌다 보면은 프로세스가 조금 또 바뀌어요. 그 마스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바뀌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예전하고 또 비슷해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다행이었던 게, 사람들이 좀 변했어요. 롤 드리븐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방식이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디렉터가 없어도 이제 작업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할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스터분의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그분이 과거에 6명이 모였던 시절에 새로 참여를 하신 분인데, 삼성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뭐 대단했고, 관리 능력도 되게 뛰어나셔가지고, 오히려 다른 면에서 이제 관리를 잘 해주시다 보니까 알아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관리만 잘 해주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개발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좀 갑작스럽게 결론인데, 이 애자일 도입하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을 만드는 거는 결국 사람이에요. 뭐 프로세스가 뭐 적용이 된다고 해서 막 게임 개발 안 되던 게 갑자기 뿅 하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그런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근데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사람은 또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평소에 작업하던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프로세스 적용하고 그래도 뭐한달 만에 바뀌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사람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가 완벽하니까 뭐 우리 사람들이 어쨌든 그냥 무조건 이거 따라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치기만 하고 그냥 개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프로세스는 이제 사람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거지, 이 뭔가 결과물을 완벽하게 내는 그런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한 뭐 일종의 방법인 거죠, 그냥. 더잘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스크럼 마스터가 개발력이 분명히 손실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래머나 뭐 그런 개발자분들이 만약에 마스터를 해야 된다면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했다면은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랭크 드리븐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면은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인데, 어쨌든 이 게임을 만들 때 항상 까먹게 되는 게, 게임은 어쨌든 재밌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뭔가 마무리를 자꾸 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일단 열심히 꿈을 꾸자. 그리고 게임성과 상품성은 가능한 빨리 확인하자. 킥스타터를 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V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서 SNS나 커뮤니티로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었다. 팀 빌딩과 개발 프로세스는 사람과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중심으로 개발을 하자. 네. 그래서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만 꼽자면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게 우리는 인디 만든 사람들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거고 경쟁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람을 뽑고 있어요. 여기 이제 1인 개발 하시는 분들 거고 뭐 소규모 개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이제 저희랑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계시거나 뭐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이면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